안녕하세요. 오늘의 꽃은 리시안셔스예요. 리시안셔스는 쉽게 짤수 있는 꽃이면서도 또 쉽지 않은, 그런데 초보자들이 요령만 알면 저절로 나오는 꽃이기도 한참 묘한 꽃이죠. 자, 준비하실 거는요. 밀튼 104번. 팁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튜닝을 밑에 했어요. 제가 튜닝 영상을 한번 찍었었던 적이 있는데, 아쉽게도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니퍼 자국 있죠? 펜지라고 하는지 니퍼라고 하는지 아무튼 그걸로 이렇게 콕 집으면 돼요. 저는 정확하게는 롱로즈라고 하는 걸로 콕 집었어요.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만 찝고 여기 위에는 송곳으로 살짝 벌려줬어요. 이쪽 위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머리라고 하고 이쪽을 엉덩이라고 하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리시안셔스 핑크색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시안셔스에는 수술이 있죠. 수술을 1번으로 하나하나 다 짜셔도 무방하신데, 저는 몽블랑 깍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몽블랑 깍지를 준비를 했고요. 항상 빠질 수 없는 이제 기둥이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어요. 비교적 간단한 준비물이죠. 자, 짜보도록 할게요. 기둥은 역시 조금 통통하고 높게 짜주는 게 좋아요. 장미처럼 그렇게 크게 높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핸들링 할수 있게끔 높이감 있는 게 좋으니까 이 정도의 기둥의 높이, 그리고 어느 정도 통통함, 요거는 항상 잊지 않도록 하기로 해요, 우리. 좀 작은 꽃을 짤 때는 이거보다 작은 기둥이 필요하고요. 자기야같이 큰 꽃을 짤 때는 이거보다 훨씬 큰 기둥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얘를 기준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수술 먼저 짜주셔야지 돼요. 수술의 요령은 제가 동백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더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삼각형 뿔이 되도록 짜주시면 돼요. 뭐가 삼각형 뿔인가요? 요거 하나하나가 다 삼각형 뿔인 거예요.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좀 좁아지는 삼각형 뿔이 한 10개 이상 이렇게 짜져 있죠? 모든 면이 다 닿아야지 된다라는 거, 모든 면이 이렇게 다 닿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힘을 주고 살살살 힘 빼서 그대로 빼서 올리는 느낌이어야 되지, 짜다가 휙 빼서 올리면 전부 다 뒤로 넘어가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리시안셔스 같은 경우에는 흔들어서 짜는 꽃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초보자 분들께서 어려워하는 게 엉덩이를 떼서 짜기 때문에 그래요. 엉덩이를 떼서 짜면 어렵고요. 얘는 머리만 떼서 흔들어야지 되는 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엉덩이를 콕 찍어요. 찍어야지 되고요. 찍어서 흔들면서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새 잎을 짜주시는 거예요. 옆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이따가 옆모습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12시 방향에서 짰잖아요. 꽃은 항상 12시,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촤르륵 펴지는 느낌이 나요. 자, 살짝 옆으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2시로 더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은 더 3시로. 왜 제가 밑에다가 기둥을 덧대고 있냐면요. 그냥 짜면 잘안 보여요. 그냥 짜면 잘안 보이죠? 얘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이게끔 얘를 기둥화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짜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말하다 보니까 짠거 밑에 짜게 됐는데, 보통은 요 사이사이에 짜게 돼요. 다시 한번 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꼭 엉덩이 찔러서 하나,
흔들리는 동시에 같이 움직여줘야지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선생님, 하고 나면 전 삼각형이던데요. 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동백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하나, 둘. 조금 길게도 짜고, 짧게도 짜고, 길게도 짜면서 변화를 조금 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은 밑에서 이렇게 엇갈려서 두개 사이에 하나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짜는 게좀더 예뻐요. 짧게도 짰다가, 길게도 짰다가, 또 짧게도 짜고, 마지막은 기둥을 조금 더 놓고, 이렇게 길게 짜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조금 러플러플하게 짜는데, 자, 지금은 전체적으로 짜는 거를 보여드렸고, 지금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짜야지 되는지 요령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리시안셔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흔들어서 짜는 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흔들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흔들어야지 되는지에 대한 요령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기둥을 좀더더 위에다가 짤게요. 기둥을 이렇게 좀 남겨서 자르는 식으로 잘라 주셔야지 돼요. 이 밑에까지 전부 다 잘라 버리시면 이 밑에까지 다 잘라 버리시면 나중에 어레인지 할때이 밑에 엉덩이가 너무 많아서 서로 꽃들이 예쁘게 어레인지 되지가 않죠. 어레인지에 대한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어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크샵을 준비하고 있으니 답답하신 분들은 한번 워크샵을 통해서 교정받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똑바로 해서 짜주시고요. 역시나. 이렇게 해서 짜주시고, 그 다음은 짜주는 방법. 자, 엉덩이는 그대로 있고요. 머리만 찰랑찰랑찰랑 흔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서 들어왔다가, 살짝 밑에서 들어왔다가, 여기서 밑에서 들어왔다가, 올라와서 짜고,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식으로. 장미,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디귿자 파이핑이 돼야 된다고.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옆에서 짤게요.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와서, 짜다가, 다시, 내려가는. 자,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짜다가, 다시, 내려가는. 밑에서, 올라와서, 짜다가, 다시, 내려가는. 요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보다 살짝 내려오죠. 내려와서, 엉덩이가 붙은 다음에, 살짝 바깥쪽으로 팁을 바꿔주고, 짜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짜면 작은 리시안셔스예요. 여기서 스톱해 주셔도 돼요. 늘 그렇죠? 제가 좀 크고 작은 아이들을 만드셔야지 나중에 어레인지 할때 예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얘도 12시에서 올라왔다 내려가면서 머리만 흔들어 주는 거예요. 머리만. 그리고 밑에서도 엉덩이는 그 면을 계속 긁어요. 엉덩이가 떨어지진 않죠? 제걸 보면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아요.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고 머리가 흔드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엉덩이는 이 면을 꾹 눌러서 긁어요. 계속 긁는데 머리만 흔드는 거예요. 머리만. 얘를 흔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엉덩이가 떨어져요. 엉덩이가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니까 완전히 빨래판이 잡히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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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위아래로 치는 게 아니라 얘를 여기서 꼭 엉덩이를 두고 머리만 살랑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꼬리를 흔들듯이 살짝살짝 흔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더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둥을 덧대주세요. 왜냐면 안 보입니다. 기둥을 덧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둥을 덧댄 다음에 짜주세요. 기둥은 이렇게 넓적하게 짜주신 다음에 이 위에
엉덩이를 긁어가면서 짜주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거 기둥인지 잎사귀인지 모르게 굉장히 옆에서 보면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위에서 봤을 때 과도하게 좀 찌그러져 있거나 좀더더 첨가를 해야지 예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첨가를 해서 좀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신 거예요. 그거는 보는 사람의 어떠한 그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좀 찌그러져도 나는 찌그러진 게 예쁘다. 그러니까 약간 찌그러졌지만 균형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라면 상관은 없어요. 좀 크게 해서 짜줬고, 얘는 조금 작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사이즈 큰 아이, 작은 아이 이렇게 짜줬는데,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덜핀 것처럼 짜주셔도 훨씬 이뻐요. 자, 활짝 폈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기둥 남는 것도 조금만 남아요.